네, 먼저 오늘 두 선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제 우승을 차지한 신지수 선수 아주 감회가 깊을 텐데요. 먼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. 우선 작년에는 좀 적응을 많이 못해서 처음부터 많이 져서 이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제 피셔 룰이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괜찮게 흘러갔던 것 같고, 또 결승에서도 첫판 어려운 데골 이기면서 좀 기세를 탄게 우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제 신민준 선수. 어떻게 한 10개월 전만 해도 명인전 뭐 2대0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요. 그 사이에 오늘 또 결승에서 신진 선수가 만났는데 그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? 그때 일단 뭐 제한 시간도 다르고 좀 그럼 그때 이긴 했지만 어차피 이번에도 좀 어려울 거라고 많이 예상했었는데, 네, 생각보다 더좀안 풀렸던 것 같고, 네,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뭐 이렇게 우승 준우승 할때 결승 무대까지 올라온 건 대단하고 또 멋진 내용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뭐 한나에게 중요한 재밌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. 네, 이 장면에서 신재인 선수가 그냥 연결하는 수단은 어땠을까요? 일단 크게 생각하진 않았고요. 이제 뭔가 흙이 얇다 보니까 좀 효과적인 술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강력한 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반대로 그러면 여기를 붙여서 실전처럼 수단을 내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뒀던 건가요? 처음엔 사실 이쪽 돌려고 했는데 좀 많이 얇다 보니까 뭔가 좀 보강해놓자고 생각했습니다. 네.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그냥 호구를 치고 실전처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갈라가는 것은 둘 당시에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나요? 계속 끊어야 될것 같은데. 만만치는 않은데. 좀 뭔가 무리 같았는데, 네. 싸움 자체가 되게 좀 탄력적인 형태라고 판단을 해서. 네. 지금 보니까 백도 좀못 살아있어서 네. 네, 좀 어려운 싸움이어서 그러면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강렬히 갈라가면서 본 재미가 컸는데요.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었는데 실전처럼 진행을 시키는 것도 한 판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그림이 이제 나와야죠.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살리는 수를 좀 어떻다고 판단을 했었나요? 처음에 단수를 쳤을 때도 원래 살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? 처음엔 무조건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두고 보니까 실전에 여기 세 수를 투자했는데 또 공격이 안 돼서 이제 한 25집 정도 되는데 다시 두면 안 살렸을 것 같아요. 여기도 활용 수단이 있고 이제 뒀는데 좀 급해진 느낌이라 그냥 쉽게 뒀을 것 같아요. 버리고. 반대로 신민준 선수는 여기서 좀더 실리적인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때 그러면은 좀 집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실전에 선택을 한 건가요? 네, 일단 그냥 넣는 게 보통이긴 한데 네.
아, 한 번 더 네. 다시 한번 집으로 이제 공격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집으로 버텼는데 네, 좀 더 실전적인 선택을 한 거네요. 네, 근데 좀 바로 후회했던 것 같아요. 아. 네. 전체 열버진 거죠, 내가. 반대로 그렇다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신재인수 선수가 형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. 이제 흐름상 무조건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집이 막상 없어서 그렇게 좋은 게 맞나 고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단단하게 지금 지키면서 공세도 네. 있었는데 반대로 신민준 선수는 그렇다면은 여기를 지켰을 때는 그냥 바둑이 둘만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? 아니면은 큰 자리여서 지킨 건가요? 네, 나쁘긴 한데 네. 키워봤자 이게 뭐 집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. 좀 더 확실하게 네. 둔 의미가 있겠 네. 좀 이상했나요? 좀 더 효율적인 뭐 지금 저는 활용 수도 있다고 안 했습니까? 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.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둬야 된다는 거는 맞았습니다. 네네 실제로 실전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여기 좀 열버지는 것 같아서 네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. 자, 공세에서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신진서 선수는 그 집 수치를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했나요? 뭐 한 두 집, 세 집 정도 좋을 것 같은데 네. 뭐 한 수 둘 때만 실수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바둑이 그만큼 어려운 바둑이죠. 이제 아무래도 백 쪽에서 집은 없다 보니까 좀 쪽 두텅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잘 정리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 와가지고요.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집이 막상 없어서 네. 그렇게 막 어떻게 둬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끊어가는 건 이상했을 것 같은데 신재인서 선수가 그러면 집으로 좀 확신이 없어서 이 전투를 그러면 알면서도 좀 끊어간 건가요? 여기로 이렇게 두는 걸 못 보기도 했고 네. 약간 무리였던 것 같아요. 역시 여기에서 거의 살아있는데 네. 그냥 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고민 많이 했는데. 실전에 네. 이제 호구친수와 이수를 네. 고민 끝에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그렇다면 이 진행을 시키지 않은 거는 좀 팩감에서 저쪽에서 팩감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못 시킨 건가요? 네, 여기도 팩감이 많고 정확히 계산 안 되긴 하는데 네 여기가 좀 팩감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네. 아마 여기 어려운 장면에 시간이 여유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요. 네, 그랬던 장면도 있습니다. 사실 백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이렇게
이렇게 막히는 게 자체 집으로 커서 많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. 네. 패를 해도 뭔지 모르겠고 이어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아, 변수였군요 얘가. 그렇다면 신지혜서 선수가 어디서 좀 승기를 확신을 했나요? 어떻게 있어서 이쪽을 다 활용하고 여기를 이제 공격할 때는 이제 집으로 많이 들어볼 거라 생각했습니다. 네. 거의 막 의외로 이제 쉽게 정비가 다 된 것 같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바둑이 조금 단면국은 됐습니다만 하여튼 뭐 첫 일국부터 나 흉내부터 나온 형태 일단 저 그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. 진짜 의도한 건지 아닌지 일국에서 백을 선택해서 흉내를 낸 것은 어떤 작전을 짜온 겁니까? 아니면 즉흥적이었습니까? 하여튼 뭐 흉내 바둑이라고 하기에는 뭐 좋은 자리만 뒀기 때문에 흉내 바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 뭐 흉내 바둑을 이제 피자에서 사실 좋은 전략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뭔가 좀 매너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. 뭐 흉내 바둑을 계속 이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자리를 계속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신민준 선수 흑번일 때 그러면은 흉내 바둑을 흉내바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석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즉흥적으로 좀 판단을 했던 건가요? 일단 뭐 최대한 모를 거, 약간 안 연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방향으로 이끌려고는 노력을 했고요. 일단 많은 연구를 해왔을 건 살 뻔해서 네. 제가 좀 예전에는 제가 모든 포석을 좀 연구를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워낙 많이 좀 연구를 당하다 보니까 좀 좋지 못한 결과도 있었던 것 같고 네. 좀 최대한 피하자고 노력했습니다. 네.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기본적 작전은 작전일 수도 있고 번기승부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신유 선수의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자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뭐 양신의 대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. 자 오늘 결과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대결 그런 거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결국은 23년 2023 YK 건기배는 신진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럼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